네, 오늘의 뉴스 키워드 신작 출시. 컴투스 오랜만에 나온 종목이네요. 올해 컴투스의 기대작이죠. 서머너즈와 크로니클이 2분기 북미나 동남아에 출시가 되고요. 3분기엔 글로벌 전 지역으로 본격 출시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나 이 P2E 시스템 도입이 흥행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신작 출시로 매출액 상승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죠. 컴투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뭐 이렇다 보니까 오늘 컴투스가 한 5% 장중에 상승력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외국인 매수세는 그래도 유입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떤 전망을 볼까요? 이 종목도 사실 뭐 실적에서 말이 좀 많았던 종목인데 예. 올해 들어서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기에 좋은 자리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컴투스 같은 경우에 국내 이제 모바일 게임 대표 기업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게임 기업 하면은 뭐 P2E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투스에만 2천억 그리고 이지역 스튜디오 그리고 이제 그룹사들의 현금을 지금 총 동원을 하게 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어떠한 콘텐츠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 자체가 사실 지금 주주들조차 굉장히 좀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이제 컴투스의 경우에는 단순히 좀 게임 기업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컴투스의 방향은 기존에 이제 뭐 네오이즈라든지 위메이드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컴투버스인데요. 일단 위메이드나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P2E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가는 상황이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 이제 P2E 같은 경우에 하나의 이제 부가적인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뭐 일상이라든지 엔터 그리고 쇼핑에 중점을 둔 어떤 전반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는 예. 거에서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투버스 속에서 이제 뭐 코인을 통해서 일을 하고 네 뭐 놀 수 있는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밝힌 바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부터 중점은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 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회사보다는 플랫폼 회사에 좀 가까워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인수 방향만 봐도 사실 게임 회사보다는 어떤 콘텐츠나 플랫폼 쪽에 많이 더 돈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이제 지분 가치와 기업 가치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판단. 네, 우선 작년 실적이 거의 2020년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좀 난 수준인데 아무래도 좀 메타버스 쪽으로 무리하게 좀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일회성 비용이 많이 좀 증가를 예. 했었고요. 이게 지금 올해부터 다시 한번 그런 일회성 비용에 대한 회수가 좀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왜냐하면은 그런 P2E 시스템을 도입한 게임인 이 서머너즈워가 또 3월 달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일 매출액이 한 6억 원 정도로 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런 P2E 시스템이 이제 매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입증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이 P2E 부분이나 메타버스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게임 기업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또 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좀 눈여겨 보시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항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